252장입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안 돼.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안 돼.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네.
259장입니다. 259장 예수 십자가에 예수 십자가에 우린 빌었소 그대는 심기어 있는가 어려운 죄인의 아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심기어 있는가 죄야
260장입니다.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65장입니다. 265장 주 십자가시기 후로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 몸을 피해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268장입니다.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도다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우기 주간 비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로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기중한 비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네 시리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기름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지로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님 세 번 부르고 예배를 위해서 말씀 전할 저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님 세 번 부릅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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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영광을 전히 예배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주여 성령하고 함께 주셔서 성령 하나님 환영하고 인정하고 부르셔드립니다. 주님도 사랑하고 배드립니다. 말씀의 은혜와 함께함으로 주여의 걱정을 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전달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주께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 주의 성령님을 고쳐서 우리의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부족한 것들을 주여 축복해 주셨기를 바랍니다. 주여 성령을 함께 주옵소서. 그러나 그들과 서로의 신령신령 가운데 아버지의 물을 모아주시면서 이들이 걷지 않기 원합니다. 육불이 우리를 인도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함께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대 피가 강같지만 같이 우리의 주여 가운데 충만 충만하게 오늘 각각 예배드리는 아버지 각 사람에게 흘러 들어가기 원합니다. 오늘 주의 축복해 주셔서 주의 권능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시대의 구성을 통해서 아버지의 하나님 전세계 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기 원합니다. 시대의 우리 권능의 세계와 교회 세계를 세계로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의 시대의 구성이 멤버들 당시 주께 주셨으며 세계의 무대의 구성을 세계로 주옵소서. 아버지의 하나님 함께 함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의 기적의 주인공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의 하나님 주여 아버지의 건강에 건강을 보여주셔서 아버지의 재정에 축복을 해주셨기를 바라고 아버지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나님의 소망이 주여 이 시간에 함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붙잡아 주시옵기 원합니다. 감사와 찬송을 구별하여 주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 주시옵소서. 나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여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나의 사랑 아버지 감사 찬송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랑하는 아버지의 귀한 아버지의 권속들을 이곳에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받고 이 나라 민족과 세계 가운데 쓰임 받고 오자 원하이고 하늘의 저 천국에 빛나는 영혼의 존재들로 아버지의 거듭나기 위하여서 오늘도 불찰주자 달라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환영하고 인자가 모셔드립니다. 믿고 사랑하고 높여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 나가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칠갑절의 영력을 부어주셔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삶보다도 이 시대형성을 만나서 가는 그 길이 아버지 평탄대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 원하며 강력한 영적 파워를 일으킬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아버지 하나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이제 시대응성을 만나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신바람나고 보람있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라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를 함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축복해 주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의 안수해 주시고 주여 성령과 능력을 부어 주셨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재정의 축복을 주시고 아버지 건강의 축복을 주시고 지혜와 능력과 모든 것들을 함께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성령의 불을 부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에서부터 지금 하늘의 복이 떨어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복이 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영혼이 소생되게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어야 됩니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간구하느라 그 말씀 그대로 우리의 영혼이 소생됨으로 말하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환경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재정상황이 변화됩니다. 건강상황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천국의 축복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오늘 그 축복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시간에 내려오기 원합니다. 갈 길을 알지 못한 자에게 갈 길을 밝히 보여주셨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소원이 있는 자 그 마음의 소원이 응답된 역사에 일어나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자 원합니다. 이 말씀 주께서 주셨사오니 주께서 아버지는 이 말씀을 증거해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경배 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최고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최고가 될 것입니다. 당신도 최고가 될 겁니다. 예, 할렐루야. 제가 왜 이러한 고백을 하게 하는지 이제 예, 말씀을 듣다 보면은 예,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시죠. 최고가 되신 하나님께서 최고시기 때문에 우리를 최고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우리 함께 참석한 모든 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이 시대형상과 더불어서 최고가 되실 분들입니다. 여러분 최고가 되실 예수의 축복을 드립니다. 예, 우리들이 가장 절망적일 때가 어느 때인가요? 그것은 고통이 극심한 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가장 절망적일 때는 믿음이 사라졌을 때입니다. 어려움도 고통도 우리들에게 믿음만 있다면 참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무너진 순간 한순간에 절망이 밀려오고 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배가 풍랑 가운데 흔들릴 때 그 배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의 시기에 그래도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계신 예수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만일 그들에게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그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의 마음은 아주 절망 자체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영은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제자들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모든 기적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 마음을 쓰지 않았을 리가 없습니다. 분명하게 그리스도 예수를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영은 이미 예수님을 향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에 오르셔서 기도했습니다. 그분께서는 제자들의 고통을 알고 계셨습니다. 영적으로 감지하셨습니다. 영의 교통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것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고통은 바로 영으로 예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으로 그들과 교통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심령을 알고 있었으나 제자들은 아직 영으로 심령으로 교통하는 법을 아직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으로 교통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생각까지도 감찰하십니다. 그것은 저에게는 실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실제입니다. 잠언서 16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심령 깊은 곳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행동입니다. 여러분 행동은 그 마음이 머무는 곳에서 머뭅니다. 마음이 머무는 곳에서 머무는 것이 행동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알고자 그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동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심령을 투시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심령이 투시되면은 그 마음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행동은 그 마음의 어떠함에 대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예, 저는요 어제 저녁에 한 잠도 잠을 못 잤습니다. 단 한 잠도 잠을 못 잤습니다.
저는 강단에서 잠을 잡니다. 어릴 때에 부흥회를 우리 제가 다니던 교회에는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 매번 부흥사 강사들도 엄청나게 많이 왔습니다. 성도님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강단에서 주무시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했던 그러한 목사님의 이런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 강단에서 나중에 잠을 자면서 주님을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예전에 목회할 때도 강단에서 많이 잤고 지금은 이제 강단이 또 처소가 돼가지고 이곳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 있습니다. 이쪽 밑에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만 이 강단 위로 올라오면 하나님이 기쁘셔가지고 기쁨의 미소를 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있는 불을 부어주십니다. 영의 형태가 달라집니다. 이 강단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강단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이곳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기를 구분하십니다. 이 강단과 그 다음에 성전 아래 이것을 구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요 잠을 못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있다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순종하면서 헌신했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에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부분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시동성 교회를 떠올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갑자기 있다가 제가 마음이 기뻐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어떻게 했냐 하나님 최고 딱 이랬습니다. 갑자기 있다가 제가 하나님 최고 딱 그랬습니다. 딱 하나님 최고로 딱 하니까 갑자기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더니만 성령께서 막 확 가로구서 간다 저에게 강타합니다. 그래서 영이 확 바뀝니다. 단지 저는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최고 이거밖에 안 했습니다. 오 성령께서 역사하신 하나님 최고라고 했다고 주님이 너무 기쁘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하나님 최고라니까 너무 좋아서 한 번만 했습니다. 이렇게 그러다가 근데 계속 하나님 최고라니까 성령이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손을 했습니다. 하나님 최고 이랬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성령이 더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최고.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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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예수님이, 그러다가 나중에는 하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사태를 그랬어요. 이렇게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은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 최고 이거는요, 정말 이거 제가 오늘 이번에 처음 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하나님 최고라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실 줄 몰랐어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이거 굉장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 최고하니까요. 갑자기 하나님이 막 너무 기쁘셔가지고 또 저한테 막 뛰어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 하면서 막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막 성령이 그 불로서 확 역사죠. 그래가지고 저녁 내내 막 불이 역사하니까 잠이 안 옵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불로서 막 그렇게 있습니다. 근데 잠을 자야 되잖아요. 아버지 저를 좀 잠을 재워주세요. 그런데도 잠이 안 옵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최고 주님 최고 계속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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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지금 흘러갑니다. 그러다 갑자기 제가 이 세계지도를 떠올렸습니다. 세계지도를 탁 제 있는 영으로 펼쳤습니다. 펼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저 세계를 주십시오. 세계지도를 펼치는 그 순간 성령께서 불로 또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우리 시대형성의 선시대 멤버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선진대 멤버님들을 그 세계지도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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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세계 가운데 세워주십시오. 세계 가운데 세워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 성령께서 불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힘들게 힘들게 서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섰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계속 밤새서 그 영혼들 향해서 중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이 일꾼들을 세워주십시오. 세계 위에 세워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세웁니다. 성령의 불이 내려옵니다. 그들을 향해서 내려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 자신에 있는 모든 것들이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기도하는 자가 갈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충성은 믿음을 줍니다. 신뢰를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충성은 충성이 없다고 한다면은 그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세워질 것인가라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종을 고민시키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 최선을 다해서 주의 종이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유 그래가지고 불이 막 이렇게 넘치게 넘치게 해가지고 희금했던 거예요.
해가지고 이제 아침이 됐습니다. 아침이 돼가지고 예, 됐는데 12시가 거의 가까운 거예요. 예, 12시 가까웠는데 그래서 이제 잠을 좀 청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내가 1시간만 자고 그 다음에 일어나야겠다. 딱 근데 잤는데 아유 뭐 2시가 거의 가까운 거예요. 2시가 가까우니까 아이고 이 시간이 많이 됐구나 해서 빨리빨리 준비하려고 해서 준비했습니다. 예, 정리할 것도 많이 있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준비하면서 제가 하나님 이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4시간 안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을 증거해야 할지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내가 천국의 도서관으로 올라갑니다. 천국의 도성을 딱 열어내 갑자기 성령이 뜨거운 불이 확 임하는 거예요. 갑자기 할렐루야 뜨거운 불이 생각 딱 해가지고 천국의 도서관에서 뜨거운 불이 확 연결돼가지고 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뜨거워졌습니다. 아 너무 신기했어요. 옛날에는 천국을 떠올려도 아무것도 없더니 이제는 막 천국 도서관을 떠올리니까 막 성령의 불이 도서관에 확 오는 거예요. 제가 도서관의 불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불을 받긴 받았네요. 근데 오늘 말씀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기대가 되죠. 근데 도서관 이게 도서관의 불을 받은 이게 말씀이에요. 알고 보면 그래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읽었던 말씀 그 다음에 하려고 했던 지난 주에 이어서 하려고 했던 그 말씀을 이어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으세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말씀을 찾아보고서 그 말씀을 또 하려고 했더니 전개가 안 돼요. 그러다가 그 말씀 가운데 다른 갑자기 딱 떠오르는 게 있더라고요. 그 하나님이 풍랑 가운데 함께 하신 그 예수님이 갑자기 떠오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개해 나가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예, 여러분 제가 오늘 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내리 가운데 떠올랐던 그 말씀을 전개하면서 보니까 저의 말씀 보니까 그렇게 멋지지도 않아요. 지식적이지도 않고 과학적이지도 않고 철학적이지도 않습니다. 근데 한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영적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예, 영적인 그런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저는 만족합니다. 예수님은 저 멀리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저 멀리 계셨지만 제자들의 난처함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있는데 주님 최고 하는데 그 즉시 응답하시고 그 영이 연결되고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성령의 불을 부어줬던 것처럼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미 그들이 있는 모든 모습들을 멀리서도 바라보고 계셨던 거예요. 제자들의 난처함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들은 도무지 견디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자들이 감당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그대로 제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것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아주 정확한 시간에 그들에게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은요 매우 정확한 시간에 도착합니다. 아주 정확한 시간 0.1초도 틀리지 않게 응답하시면서 0.1초도 틀리지 않게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분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안정을 취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언제 오실지 응답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것들에 그 믿음에 서 있지 않을 때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0.1초도 틀림없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도착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감당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풍랑을 허락하시는 것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고통스러울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오직 하나님이 되심을 그래서 삶을 주관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허락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일을 겪게 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분께 향한 그런 믿음 그 믿음의 삶을 살아서 천국까지 오라고 그러한 것을 그것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환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환난이 있을 때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그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환난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환난이 있어야 무엇이 있습니까? 기적이 있는 거예요. 환난이 없으면 기적이 없어요. 환난이 없는데 무슨 기적을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하겠습니까? 그냥 좋잖아요.
그런데 환난이 있으니까 이 환난을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갖다가 더 붙잡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환난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없기 때문에 힘이 있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하기 때문에 부자가 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이 부족하기 때문에 건강하고 싶은 거예요.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자유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없기 때문에 있기를 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환난이 바로 기적을 일으키는 요소라는 것입니다. 결국 얻은 기적은 그 기적을 통해서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이 땅에서의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있는 곳까지 걸어서 가실 수 있는 시간까지도 아주 완벽하게 계산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분께서는 빌립이 순간이동해서 쫙 갔듯이 제자들에게 쫙 갔을지 모르지만 어느 이전까지는 그러나 성경에서는 뭐냐면 무리를 걸어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언제 도착하실지 매우 정확하게 아십니다. 마귀가 고통을 주거나 사람 때문에 고통스럽거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 아직 주님이 도착하지 않았다면 기다리시면 됩니다.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돼요. 인내의 법을 배워야 돼요. 주님은 언제나 항상 그리 도착하셔서 제 시간에 도착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십니다. 자, 예수님은 저 멀리 무리를 걸으시면서도 제자들 모두가 배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 배 때문에 흔들리는 것 때문에 내가 괜히 왔다 후회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내가 이럴 줄 알면은 예수님 말 듣지 않을 것,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뭐냐면 예수님 우리를 정말 주님이 계시다면 도와주셔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 또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조금 더 생각할 것은 예수님이 도착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금방 또한 환난이 멈추지는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이 도착했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들이 금방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도착하셔도 풍랑은 그대로 일어납니다. 그대로 갔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환난이 지속되는 그런 가운데 무엇이 있을 수가 있냐면은 바로 내 마음 가운데 바로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 그래서 그 두려움이 있는데 그 두려움 때문에 뭐냐면은 나는 그 있는 상황을 잘 못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적, 그 신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것을 보고 무엇이냐 그러냐면 신비주의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유령이다. 유령이다.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유령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리를 걸어오죠. 굉장히 신비합니다. 풍랑이 있는데 거기 아주 그냥 끄떡도 없이 옵니다.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볼 때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 유령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의 환난을 잠재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비로 나타나신 거예요. 바로 무리를 걷는 걸로 말입니다. 기적과 이적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신앙인들은 이러한 부분들을 보고서 야 신비주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알지 못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는 장로교에서 신앙생활했어요. 나는 감리교에서 신앙생활했어요. 나는 성결교에서 신앙생활했어요. 나는 누터교에서 신앙생활했어요. 나는 순복음에서 신앙생활했어요. 거기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었다고요? 그건 신비주의 아니에요? 신비주의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많은 수많은 것 가운데서 있는데 나에 있는 그 환경 환난과 풍파가 일어나고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의 역사이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주님의 역사가 아니고 그것은 유령의 역사이고 그것은 신비주의의 역사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무리를 걸어서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을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으로 보는 그런 것만 기적과 이적과 같은 그런 것만 가지고서 우리가 주님을 판단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갖다가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말씀으로 말합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무리를 걸을 뿐만 아니라 그 모습을 보여줄 뿐 아니라 남들이 볼 때 신비다 야 이건 아니다 라고 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음성을 말씀해 주세요. 내니 두려워 말라. 여러분 풍랑을 뚫고 오시는 예수님을 잘 분별할 수 없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분명한 음성을 제자들은 그것을 분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분별력을 구하는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신앙, 주님의 있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신앙, 그 신앙이 있을 때에 저 멀리서 내가 그분을 구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분이 나의 주님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에 말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귀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강력한 거예요. 그 환경 가운데 남들이 올 때 분별할 수 없고 유령이다 말하고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할 때에 그것이 주님의 음성이야, 이것은 주님이야 라고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환난과 어려움과 환경 가운데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갖고 기적의 주인공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분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믿고 사랑하고 높여드리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 말씀을 지금 현재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은 제자들에게 즉각 역사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믿음으로 작용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나니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 한마디에 쫙 베드로의 심령이 고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의 심령을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갑니다.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외 나에서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그 예수님 말씀이 들어갑니다. 그러고 나니까 있는 그 베드로에 있는 모습이 바뀌어버립니다. 두려움이 바뀌어서 평안이 됩니다. 이제는 아직 불신이 바뀌어가지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는 뭐냐면 살 것 같은 소망이 생깁니다. 그렇게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믿음이 생깁니다. 야, 내 안에 저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에게 평강으로 이미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줬는데 무엇으로 역사할 것입니까? 평강으로 역사해요. 그 평강의 역사가 믿음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에게 이제 담담이 생깁니다. 그리고 나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 요청합니다. 주여, 주시하던 나를 명하여 무리로 오라서서라고 말합니다. 야,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예, 예수님이 오셨다고 다 나를 무리로 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요? 근데 주님은 베드로의 심령을 쪼개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그 있는 무리를 걷는 믿음을 그에게 전달시키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인 것 가운데인데 그 영적인 그 파장이 있어요. 그 영적 파장에서 어떤 하나님 일을 하게 되면 그 영적 파장을 발산하는 자가 다른 듣는 자들에게 그 영적 파장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영력이 강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력이 강하면 그 영력 강한 것이 다른 듣는 자들에게 파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영권이 생겨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 영권 자체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그 믿음이 순식간에 생길 수 있었던 그런 원인인 거예요. 이게 영적 원리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제 주여, 주거든 나로 명하여 무리로 오소서, 오라 하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물은요, 이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할 때, 성경적 해석해 볼 때 물은 세대를 말합니다. 바다는 세대를 말합니다. 세대, 그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주여, 나를 무리로 걷게 하소서. 그러니까 뭐예요? 주여, 나로 하여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소서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야, 네가 해? 뭐 네가 하니? 이런 게 아니고요. 뭘 딱 하는 거예요. 오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글을 쓰기 위해서 믿음을 심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로 하여금 무리로 걷게 하소서, 이 시대를 향하여서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라고 하니까 옳거니 그렇게 해라. 오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주님이 주신 영적 포인트가 또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자신이 하는 일이 하나님이라 할지라, 하나님의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명령이 있고 주님이 허락하는 일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갑자기 이따 예수님이 막 걸어오니까 야, 예수님이 걸어오네, 나도 걷자 해서 풍덩 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베드로는요, 영적 법칙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로 무엇이냐고 하냐면은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그 기적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것인 걸 그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로 명하여 무리로 오게 하소서. 주의 말씀에 권능이 있다는 것을 베드로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가 명하심에 모든 질병이 낫고 귀신이 쫓아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예, 그러한 놀라운 역사의 그러한 기적의 기적이 예수님께로부터 있다는 걸 알고 그는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께 요청한 거예요. 여러분 요청함으로 말미암아 나로 무리로 걷게 하소서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오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시는 오라라는 그 말이 떨어지고 나한테 응답받고 움직였어요. 응답받고 움직였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켰는데 그 기적이 일으켰는데 그 기적의 말씀이 내게 다가올 때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머물러야 돼요. 안 그러면 물속에 빠져서 잘못하면 큰일 나요. 그게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응답받고 움직이는 거 굉장히 응답받는 거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응답이 바로 누구에부터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지난주에 제가 주일날인가 말씀이죠. 이 말씀 읽다가 내가 내마로 부닥쳐 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내마의 말씀이 나를 확 해가지고 역사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이게 있어요. 예, 이 것 가운데 예수님이 오라 했는데 오라 했는데 그래요. 가다 보니까 무리를 걸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다가 저쪽으로 가가지고 바다 건너로 자기 혼자 걸어가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뭐냐면은 베드로는 오라는 명령 가운데 예수께로 걸어갔어요. 예수께로.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에게 요청했어요. 하나님이 그래 오케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갑니다. 그 능력과 은사와 그런 거 모든 거 받고 세상 가운데 자기 영광 가운데 다가가면 안 돼요. 누구로 가야 돼요? 예수께로 가야 돼요. 예수께로만 가는 그 길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로만 가는 그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도 벅차요. 벅찬 거예요. 왜냐? 아직 풍랑이 있거든요. 그 풍랑이 잠잠해진 게 아니에요. 풍랑이 잠잠해진 것이 아니고 그 풍랑이 계속해서 일부러 말미암아 어떻게 되냐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바로 눈앞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물 위에 둥둥 떠나세요. 어떻게 떠나요? 이렇게 떠다니고 계신지 아니면 어떻게 떠나요? 뭐 예수님이 떠있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눈앞에 보고도 자신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그 전진에 나감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바라봤다 할지라도 저기 보니까 멀리 보니까 바람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 바람이 아주 성질나 있어요. 성질도 아주 그냥 개떡 같아요. 바람이 너무 그냥 그래가지고 저 바람이 개떡이 아니라 찰떡이 돼야 되는데 아이고 큰일 났다. 나 이거 지금 정신 차려보니까 예수님은 바라보는 건 온데간데없고 그리고 난 다음에 물속에 푹 빠져요. 그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바로 눈앞에 있어도 나는 그 예수님을 놓치고 그 믿음을 저버리고 물속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물속에 빠진 것이 그게 나쁘고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게 물속에 빠져가지고 그리고 나는 꼬르륵 해가지고 저 깊은 곳까지 더 빠지는 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럼 그 즉시 뭐냐면 주님을 향해서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주님은 우리의 요청 가운데 어떻게 했어요? 나를 무리로 오게 하셔. 오케이 와라. 주님은 우리의 요청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거 환난 가운데 넘어질 수 있다는 거 그 분명히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즉시 더 내려가지 마세요. 밑에 더 내려가면은요 물만 마셔. 바닷물 너무 많이 먹으면 잘못하면 큰일 나요. 근데 어떻게 해요? 손을 내밀어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즉시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이 베드로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영적인 사람이에요. 야 이 베드로가 무슨 바람 보고 빠졌는데 영적인 사람이냐.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그럴 수 있는데 베드로는 누구 찾았어요? 예수님을 찾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찾아가지고 그가 어떻게 돼요? 주님을 향해서 붙잡았기 때문에 그가 영적인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서 그 빠져가지고 있는데 내가 실패했어. 그래가니까 에이 찾으려고 낭만하고 입을 뒤집어쓰고 그다음에 우울증 걸려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막 힘들고 막 그리고 막 힘들어하고 막 계속 어떻게 할지 모르고 주님을 바라고 믿음 가운데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그런 삶 가운데서 있는 그런 분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을 있다가 그런 사람들 한두 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자빠졌습니까? 내가 물에 빠졌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즉시로 손을 내밀어야 돼요. 그 즉시로
주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천부에 의식이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갔는데 내가 두려움 때문에 주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내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시고 주여 내게 더욱더 믿음을 주시고 주여 나를 구원해 주셔서 주여 하고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의 요청에서 예수님께 요청했잖아요. 하나님께 요청하잖아요. 그게 바로 기도의 자리인 거예요. 그 기도의 자리가 됐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쑥 오는 거예요. 확 잡아가지고 쫙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가는데 뭐라 하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야. 왜 의심했느냐 라고 한마디 듣긴 듣지만 그 생명이 살아나고 그 있는 예수님을 딱 붙잡는 그 순간 어떻게 돼? 그에게 있는 흐르는 영이 그에게 딱 전달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모든 두려움도 사라지고 내가 저 있는 모든 저 환난을 보고 두려워했던 그것도 후회스럽고 이렇게 평강스럽고 이렇게 복된 그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붙잡음으로 내가 이렇게 좋은데 라고 하면서 그 영혼이 소생되는 거예요. 나에 있는 영혼을 소생시키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의 손을 붙잡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한 소리는 들을지라도 그래도 뭐냐면 그분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가는 그 길이 예수 따라가는 길이고 예수 바라보는 길이어야 돼요. 예수님 너무 멀면은 예, 주님도 거기까지 가서 붙잡아가지고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길로 너무 가지 말고 예, 내가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울해하지 말고 내가 그런다 할지라도 자빠져서 넘어져서 아니면 동굴 속에 들어가서 이러지 말고 주여 그 시간에 그 자리가 바로 기도의 시간 기도의 자리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향해 요청해서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예, 우리는요 예, 두려움은요 바로 뭐냐면은 믿음의 부재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에는 온전한 사랑이 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에서 4장 18절에 말합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줬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베드로가 무리를 거둘 때 그 말씀과 연결해 볼 때요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마음이 될 때에 두려움이 내어 쫓긴다 이거예요. 내가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마음이 되어야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걱정 근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 내 뜻과 내 마음과 이런 모든 것이 아니라 주를 향하시고 그분을 온전히 그분만 바라보고 환난과 두려움도 바라보지 말고 세상의 부귀 향락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갈 때 그분에서 내 눈에 있는 초점을 띄지 않을 때 내 영의 눈에 눈을 띄지 않을 때 그때 뭐가 되냐면 나에게 있어서 그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 때문에 두려움이 온데간데 없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뭐 하다 보니까는 갑자기 시간이 좀 짧은 느낌이에요. 예, 그러나 뭐냐면은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 예, 우리 시대영성에 있는 가족분들을 부르셨어요. 이 시대 가운데 부르셨어요. 어떻게 해요? 이 세대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 부르셔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뭐냐면은 여러분들에게 이 세대를 걸으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 시대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전세계 5대 국제주의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요청했을 때 넌 안 돼!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 해라! 해라! 네가 하고 싶냐? 그래! 해라! 그럼 기도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 능력 받아서 가라. 그 세계에 위해 세워져라. 그리고 갈 때는 세상 바라보지 말고 그 다음에 너 있는 세상 향락 바라보지 말고 그 다음에 두려움 바라보지 말고 환난 바라보지 말고 오직 나만 바라보고 오직 말씀 믿고 따라가라. 그러면 내가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던 같이 또 욥과 함께 있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 그 축복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던 것 같이 주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고 주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오늘 이 땅에 지금 현재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입니까? 듣는 분들은 세계적인 종이 시대적인 종들인 거예요. 이 시대의 세계적이고 시대적인 종들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비전과 꿈을 확실하게 갖고 거기에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나는 시대적으로 세계적으로 쓰임 받아야 됩니다. 주님이 내게 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는 그것을 이루고 싶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로 하여금 명하여 무리로 오라 하셔서 나를 도와주소. 그때 하나님께서 큰 K 여러분들을 사용하신다고 아주 그냥 도장을 꽝 찍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예요? 그냥 오케이 통과 통과 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아버지님 영적인 아버지 은혜를 통해서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 그러한 것들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각만 가지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의 생각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은 흔쾌히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를 상해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경배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예, 주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주의 구원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일 보혈을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일 보혈을 그 어린 양의 밀기 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후 보혈의 주의 구열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눈빛만 빌어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주의 구혈 인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어린 양의 맹기지만 비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도 보혈의 주의 구원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맹기지만 비로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세움으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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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주님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 아버지 함께 주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르짖게 하시는 이 시대에 대해서 시대에서 세운다는 놀라운 아버지 당신의 생각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의 신만한 대신 신으로 주님을 향해서 주님만 바라보는 대신 기원합니다. 완전한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과 모든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신 자들 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변에 많은 것과 아버지 함께 도와주옵소서. 세상을 세워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님을 바라보는 대신 주님께서 주님을 바라보는 대신 주님 마지막 때 시대에게 용도를 삼아주셔서 하나님 영광을 주셔서 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 찬송의 표현을 드립니다. 나의 사랑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내 사랑 아버지 주시옵소서. 용사해 주시옵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적의 꿈과 분명의 찬송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어 타자들의 주원을 필요가 주원을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이 시간에 함께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신유의 능력을 바라주옵소서. 이 시간에 아픈 곳이 아픈 곳에서 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아픈 곳 가운데 손을 얹은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그 머리 가운데 아버지 안수해 주옵소서. 하늘의 아버지 주님 장기에 있는 기능 가운데 있는 모든 아버지의 그 창고를 열어주셨소. 아픈 곳이 있는 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의 두통에 있는 조그마한 아버지의 통증까지도 다 아버지의 해결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신유의 능력, 아버지 하나님의 고침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 오늘 이 시간에 당신께서 채찍에 맞으신 그 고통과 그 아픔 때문에 우리가 고침받은 것으로 해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조그만 고통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우고 아파합니다. 그런데 그 살이 찢겨나가고 뼈가 다 드러나고 그 장자가 아버지 다 보일 정도에 있는 그 고통을 당하신 것이 예수님의 채찍입니다. 그 살이 찢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찢김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하신 그 놀라운 기적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에 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기적이 오늘 이 시간에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신유의 권능이 임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머리에 이 시간에 탈모는 벗겨지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에 지금 현재 신유의 능력이 들어갑니다. 이 시간에 신유의 능력이 들어갑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간에 탈모는 벗겨질지 탈모는 치료될지 뇌가 안 좋은 것들은 다 고침받을지 뇌 안 좋은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는 역사라는 게 될지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 눈에 안수해 주셔서 고쳐주시옵소서. 이제 코에 안수해서 고쳐주시옵소서. 눈 안 좋은 사람 지금 강력하게 성령으로 불 들어갑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눈이 안 좋은 사람 그 시력이 회복된 역사를 하게 될지 예수의 이름으로 코가 안 좋은 사람 그 시력이 회복될지 코가 이 시간에 예수로 고침받는 역사를 하게 될지 이 시간에 주님께서 코도 하나님께서 고침을 고쳐주고 계십니다. 예수의 입 가운데 이빨 잇몸 예수의 혀 예수 이름으로 다 고침받는 역사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성령의 불을 삼켜주시고 예수님께서 그 피 묻은 손을 안수해 주셔서 예수님 고쳐주옵소서. 오늘 제가 귀도 안 들리는 거 예수 이름으로 다 잘 듣게 하시고 고쳐주시옵소서. 귀 있는 거 귀가 안 좋은 사람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는 역사 일어나기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을지어다. 하나님 이 시간에 도와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또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 목이 고침받기 원합니다. 갑상선 예수 이름으로 지금 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치료의 강선을 바랍니다. 목이 안 좋은 분 이 시간에 치료의 강선을 바라서 하나님께서 외양간 나온 성화가 뜨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 목이 예수 이름을 고침받을지 예수 이름의 목은 정상으로 돌아갈지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에 성대는 정상으로 돌아갈지 예수 이름 갑상선은 정상으로 돌아가는 역사 이런 게 될지 하나님 저희 축복해 주셔서 오늘 이 시간에 위장을 고쳐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오늘 그가 채찍에 맞아 남아있을 위장 가운데 그리스도의 채찍과 그 몸찢김이 이 시간에 위장 가운데 들어가기 원합니다. 오늘 이거 위장의 고침 받을지 예수의 위장의 가운데 하나님 함께 주님 감사합니다. 위장에도 하나님 신유의 불을 부어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폐에 고침 받기 원합니다. 폐가 안 좋은 사람 양쪽 폐를 다 고쳐주옵소서. 한쪽 폐가 있는 자도 아버지 한쪽 폐를 고쳐주시고 다 고쳐주셨어. 그 폐에 이 시간에 신유의 불 들어가서 고침 받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지금 제 폐도 고치십니다. 주의 이 시간에 아버지라는 주님도 하셔 간을 고치기 원합니다. 간에 예수의 피가 들어가기 원합니다. 간에 고침 받기 원합니다. 예수는 간이 고침 받을지 간은 고침 받을지 피곤 사라질지어다 쓸개는 고침 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쓸개는 고침 받을지어다 예수 심장은 고침 받을지 심장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자 이 시간에 신유의 불 들어갈지 예수에게서 채찍에 맞은 그 살과 피가 들어갈지 그래서 그 있는 신유가 놀랍게 일어나므로 회복되는 역사 일어나게 될지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옵소서. 아버지의 기적을 보여주셨어. 하나님이여 신의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대장과 소장을 치료해 대장을 치료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대장 가운데 신이 만져주옵소서. 신유의 불 들어가기 원합니다. 대장의 이 시간에 치료의 불 들어갑니다. 예, 지금 현재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영이 바뀌어가지고 쓴 영이 됐습니다. 예, 불이 강하니까 이 영에 있는 고차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오늘은 영이 되게 차원이 고차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간에 그 위 대장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는 이 쓴 영 그 약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와, 예, 지금 현재 대장의 하나님 치료의 강수를 바랍니다. 소장의 예수 이름으로 치료의 강수를 바라요.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초장의 치료의 불이 들어갈지. 하나님의 시간에 소장의 치료의 불이 들어가는 초장이 온전히 건강해진 역사를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시간에 방광은 치료해 주옵소서. 방광은 온전히 고침받는 역사를 하게 될지. 예수 이름으로 방광은 고침받을지. 방광은 고침받을지. 예수 이름으로 자궁은 고침받을지. 예수 이름 자궁은 고침 성기는 좋아질지. 예수 이름으로 자궁은 고침받을지. 예수 이름으로 자궁이 이 시간에 자궁 가운데 안 좋은 사람 있어요. 이 시간에 자궁에 하나님께 성령의 불 부어주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자궁이 고침받을지. 자궁의 고침받는 역사 일어나게 될지어다. 자궁의 질병은 따라가라. 예수 이름으로 따라가는 역사 일어나게 될지어다. 자궁을 지금 이제 계속해서 치유하고 계십니다. 자궁이 안 좋은 분 계세요.
하나님 이 시간에 도와주셔서 아버지 치질도 고침받기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치질은 고침받을지. 치질은 다 고침받고 다 회복된 역사는 치질에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힘을 부어주십니다. 치질 고치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는 역사 일하게 될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오늘 목 디스크 고침받기 원합니다. 목에 있는 관절 다 예수 이름으로 치료한 것, 강성을 가려서 다 건강하고 다 튼튼하게 없어. 예수 이름으로 이제 등뼈 마디 다 하고 예수 이름으로 등에 뼈가 안 좋고 허리 안 좋은 사람 예수 이름으로 그 있는 모든 것 가운데 정상으로 다 돌아갈지. 예수 이름으로 그 뼈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만져질지어다. 허리 굽은 자, 어깨 굽은 자 예수 이름으로 펴지는 역사 일하게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눈먼 자, 이 시간에 보게 된 역사, 귀머거리 이 시간에 듣게 되는 역사, 벙어리 말하는 역사 일하게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그 권능 나갑니다. 예수 마음을 어눌한 거 고침받는 역사 일하게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에 자폐증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간 역사 일어나게 될지어다. 하나님이여 지금 내가 어눌한 거 이 시간에 고침받아서 내가 생생하게 돌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도와주셔서 고관절 치료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의 피가 이시니 아버지 하나님 또한 무릎관절 치료받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손목관절 발목관절 어깨관절 다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기 원합니다. 손가락 마디 발가락 마디 예수 이름으로 자 치료의 강성에 바라야 진 역사 일어나게 될지어다. 이 시간에 아버지 마음의 소원이 있어서 아버지 가슴에 소원이 이제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의 소원이 어떤 소원이든 간에 응답된 역사 일어나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하는 자가 될지어다. 하나님 기여줘서 성령의 보좌 역사해 주셔서 강타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기 원합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소원이 응답되기 원합니다. 그 마음의 소원 이 시간 두 번째 마음의 소원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두 번째 마음의 소원이도 역사해 주옵소서. 세 번째 마음도 품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마음도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시간에 성령이 불러주시니 그 마음 가운데 두 번째 세 번째 강한 불이 더 일어나고 첫 번째보다 두 번째 세 번째가 더 예수 이름으로 응답된 역사 일어나게 될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재정 창고에 아버지 하나님 시간에 아버지 열어주옵소서. 아버지 건강에 대해서 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의 소원에 대해서 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재정 창고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재정 창고를 열어주시고 우리 시간에 재정 창고 가운데서도 필요한 물질을 주님 앞에 요청합니다. 아버지의 시대형성에도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필요한 물질을 부어주시고 우리 아버지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재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재정 축복이 들어갑니다. 재정 축복 내려옵니다. 예수 이름으로 재정 축복이 더 강하게 들어갈지어다.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오, 재정 축복 나갑니다. 예수 이름으로 재정이 내려옵니다. 예수 이름으로 재정은 들어갈지어다. 재정 내려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와 불이 섞여서 함께 내려왔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 시간에 손을 얹어 주옵소서. 아버지의 손을 얹어 주십시오. 이 시간에 한번 같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최고. 하나님 최고 양쪽으로. 하나님 최고. 하나님 최고. 이 하나님 최고 굉장히 좋아하세요. 이 애들이 어린아이들이 그 그때 뭐냐면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 지금 현재 성령의 보좌입니다. 하나님 최고야. 하나님 최고라고 하나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아빠 최고 할 때요. 아빠가 그렇게 제일 기분 좋아요. 그게 그래요. 그러니까 아빠 사랑해 이거보다 아빠 최고 이게 좋거든요. 솔직히. 그 하나님도 그러신가 봐요. 밤새도록 이거 많이 했어요. 하나님 최고. 처음에 한 번에 하나님 최고 딱 그랬거든요. 어우 불이 막는 뭐. 그래가지고 계속 이러고 이거. 그리고 했다니까요. 하나님 최고야 보세요. 하나님 최고. 하나님 최고. 하나님 최고. 오늘 하나님 최고입니다. 최고 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만져 주옵소서. 하나님 최고십니다. 최고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고로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최고이신 하나님 우리를 최고로 만들어 주옵소서. 최고로 만드는 역사를 하나님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정명과 능력이 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방언 통변 예언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예수 이름으로 영분별이 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시간에 아버지 도와주셔서 각종 은사와 이 시간에 지금 은사 내려 은사 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기 원합니다. 오휴 지금 은사 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함께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더욱더 강하게 부어 주님 역사 일하게 될지 하나님 물건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최고십니다. 주님 최고십니다. 전 세계 5대왕 늑대주의 지구를 떠올리세요 지금. 5대왕 때 지구를 떠올리세요. 자 지구 지도를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 지도 가운데 누가 섰어요? 내가 서 있어요. 지금 이제 그거 상상하세요. 여러분 그 상상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능히 하실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예 할렐루야 지금 현재 그 있는 것을 받으시는 분 계십니다. 하나님 받으십니다 지금. 여러분 그 지금 현재 그 세대 가운데 이 나라 민족과 세계 가운데 세계 지도 가운데 우뚝 서세요. 어깨를 펴고 허리 펴고 그리고 우뚝 서세요. 그리고 그 앞에 올라가서 어유 하나님 불성령이 세게 내립니다 지금. 어유 주여 하늘에서 강타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 최고. 이거 하나님 최고 이거 제가 앞으로 굉장히 많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최고. 나를 최고로 만드신 하나님 최고. 여러분은 지금 현재 세계 지도 가운데 세계 위에 우뚝 서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셔야 됩니다. 말씀 듣고 가야 되고 말씀 분별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워진 예수로 축복합니다. 오유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아주 굉장히 강한 성령의 불을 강타해 주셨어요. 하나님 좀 더 주시면 안 될까요? 이거 굉장히 세긴 한데 더 주세요 아버지. 더 강력하게 부어주세요. 뭐 또 구해줘요 뭐? 지혜? 아니면 뭐 또 지혜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지혜가 임할지 하나님 김겸선 청년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올리는 하나님 손 안수해 주옵소서. 그에게 지혜를 부어줍시다. 지혜가 임합니다. 지금 지혜의 불이 내려갑니다. 지혜가 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지혜의 불이 더 강하게 질지다. 예수로 지혜가 임하게 될지다. 지혜의 불이 임하게 될지다. 하나님 그에게 지혜를 더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감당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함께 주시옵소서. 지혜의 축복이 넘치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지금 이제 불이 뜨겁게 지금 이제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다른 분들에도 이 지혜가 들어갈지어다. 아멘. 또 무엇? 치리의 능력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 빅토리아님 올려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치리의 능력이 임하기 원합니다. 치리의 권세에 지금 들어갑니다. 예, 지금 현재 치리의 권세 들어갑니다. 뜨겁습니다. 아, 이전보다 더 뜨거워요. 예, 할렐루야. 앞으로 더 지금 그러니까 예배 한번 잘 드리는 게 굉장한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간에 치리의 권능 들어갈지. 이 시간에 들어갈지다. 예, 예수의 이름으로 들어갈지다. 하나님 들어갈지다. 예수 이름으로 들어갈지다. 예. 하사랑님 또 하나만 적어보세요. 하나만. 예. 또 하나만 더 치료하세요. 또. 예. 또 한번 말씀해보세요. 하나님 이 시간에 하사랑님 예. 신유의 능력 들어가게 되죠. 신유의 능력. 예수 이름으로 신유의 능력. 하사랑님 예수 이름. 하사랑님 이 시간에 아버지 신유의 능력 구합니다. 아버지 신유의 능력이 들어가요. 하사랑이 신유의 권능을 부어주옵소서. 네. 아버지 하나님 신유의 능력이 들어가게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 사랑이 신유의 능력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네, 할렐루야. 예, 지금 이제 신유의 능력 강하게 들어갈지어다. 신유의 능력이 부어진 역사 일어나게 될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축복해 주시고 시대용성 아버지 축복해 주시고 시대용성의 아버지 영권 물권 인권 부어주시고 빈 자리 자리마다 다 채워주시고 세계 오전에 복음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일꾼들 세워주옵소서. 주여 권능과 능력으로 함께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대용성을 부흥되고 월리로 10억, 100억, 1000억, 1000조 돌파될지어다. 네, 주일 예? 네. 아파트 복음의 아파트 되게 없어. 방글라데시 영혼들 구원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고 가장 큰 영혼 축복해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예, 이거 현재 예, 이 아파트 하는 축복하세요. 할렐루야. 지금 현재 하는 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지만 예, 이 아파트를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실 거예요. 예, 물론 뭐 더 잘 되려고 그러면 더 기도하고 더 해야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를 많이 하세요. 예, 할렐루야. 예?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거를 저기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데 쉽진 않아요 뭐든지 그렇지만 제로를 할지라도 그 제로가 뭐냐면은 바뀔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러니까 제로니까 이거 불을 넣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뜨끈뜨끈하게. 예. 그래 가지고 잘 되게 해 달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게 시작이 되면 끝에 보면은 잘 될 거예요. 예. 괜찮아요?
예, 안, 지금 이제 안 될 것 같고 안 보이는 것 같아도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잘 하기를 원하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만큼 애쓰고 수고하시잖아요. 그렇죠? 누가 그래요? 빅토리아님이 그만큼 하나님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여기 제가 방송이고 막 그러는데 이상한 헛소리 얘기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뭐냐면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괜찮아요? 예,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아주 두껍게 돼요. 근데 막 뭐냐면 영광 얻는 거지 확 부어주려고 그러면 또 더 열심히 하셔야겠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두껍게 하나님 확 그렇게 그냥 그 날개 아래 그 암탉이 그 병아리를 품듯이 그렇게 품듯이 그렇게 역사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잘 되고 형통할지어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도 저기 해도 여기 써서 내세요. 이게 하면 여기 보내도 여기다가 써서 내시면 좋아요. 제가 그래야지 좋지. 시간 관계상 다 못하니까. 예, 할렐루야. 또 우리 유명 원사님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시고 네. 아버지 하나님 그 학원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과 부르셔서 함께 학원에 성령이 불떨어지다. 학원에 네. 지금 성령의 불이 갑니다. 네. 예수 이름으로 더 강력하게 들어가는 역사일하게 되죠. 네. 학원에 불이 가요. 그러니까 불이 가요. 근데 좀 더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이 불이 이 불줄기가 있는데 이 불줄이 더 강해져야 돼요. 그래도 확 네. 불줄기가 밀려가요. 예수 이름으로 학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불이 더 강력하게 돼서 잘된 역사일하게 될지 부족한 거 없이 잘 형통하게 된 역사일하게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그 학원도 축복해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학원도 잘될줄 믿습니다. 예, 우리 김겸수님도 축복해주시고 직업에 축복해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보니까 이게 조용호 집사님이 오늘 또 감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조용호 집사님 이름으로 올리는 걸 굉장히 기뻐하세요. 예.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조용호 집사님 올리는 거 굉장히 기뻐하세요. 불이 확 달라져 버려요. 할렐루야. 예, 주님께서 받으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조용호 집사님 성령으로부터 떨어지고 건강하게 될지어다. 이제 이 시간에 조용호 집사님 지금 하나님께서 축복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축복 들어갑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 예수의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오병기도 칠병기도 홍해 갈라지 유단이 갈라진 놀라운 역사를 하기 원합니다. 네. 아버지 또한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또 예, 김정수 정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내가 매일 기쁘게님 축복해 주옵소서. 내가 매일 기쁘게님 이 시간에 지금 현재 복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복이 네. 들어가고 예, 지금 현재 내가 매일 기쁘게님도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그리고 성령의 불이 있으신 분이세요. 예수 이름으로 강력하게 성령의 불이 타고 들어간 역사일하게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의 권능이 들어갈지어다.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게 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오병이여 칠병이여 홍해 갈라지 요단이 갈라지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30배씩 100배의 열심이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가나안 땅을 얻고 나의 지경을 얻게 30배씩 100배의 열심이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하느님마다 형통하고 잘 될지어다. 하느님마다 형통하고 잘 될지어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을 듣게 된 역사에는 될지 영권 물권 인권 강력하게 부어진 역사에 하게 될지어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께서 역사는 하나님의 일권도 될지어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신다고 아버지 우리가 보따리 싸고 주님 앞에 갈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무엇을 할 것인가를 더욱더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남기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시면 내가 큰 것을 맡기라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향한 전진에 돌진해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이 땅에서 많은 것, 수많은 것들을 주옵소서. 세계 5대 6대 것을 주옵소서. 영권 물권 권을 함께 채워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찬하겠습니다. 이 예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식까지 그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예식으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사 죄악을 대적하게 하며 저희로 하여금 모든 고난에서 경고케 하며 사랑과 열심히 주를 섬기게 하며 마음의 평안함과 영생의 소망을 확신케 하는데 무한한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분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성찬의 불 내려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던 밤에 떡과 쌈 축사하시고 데워주셨던 것처럼 주의 이름으로 이 떡을 나눠드리고자 오니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주님의 몸을 기념하면서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를 성찬 예식에 참여케 함으로써 우리를 위하여서 주신 주님의 몸을 기억하며 우리를 위하여서 상하신 살과 흘리신 주님의 귀하신 피를 기념하고자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감사와 경건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떡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분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후에 자녀가시사 축사하시되 제자들에게 주시며 하셨을 때 이제는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림이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 문자들을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받을 때 합당하게 받음으로 언약의 축복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이 성찬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는 주께서 몸소 기운을 위해서 주었고 또 기쁨으로 받으신 것입니다. 주께서 독생자의 희생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다시 주님의 언약 안에 살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할 때에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과 마음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산지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내둔 조청만 역사하심 오늘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며 그 믿음 끝까지 지키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서 이 시대 마지막 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전하는 하나님의 계명에서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